세계 수영대회 경기장 현장 점검에 나선 국제수영연맹이 수구 경기장 위치 등에 대해 조직위와는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월드컵 보조 경기장이 유력했던 하이다이빙 경기장은 조선대 대운동장 쪽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선수와 VIP들의 동선, 전광판 등 시설물까지 꼼꼼히 점검한 국제수영연맹 대표단. 수구 경기장에 대해선 수영대회 조직위와 이견이 상당했습니다. 수구는 진월 국제 테니스장에서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피나는 주경기장인 남부대와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관중석 규모가 적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o have it together, we have here swimming, we have diving, we have water polo. High diving, separate, synchro, separate. Then you need a market street. We should see the space we have. 피나의 요구대로 주경기장 인근에 또 다른 시설을 설치한다면 예산상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위는 피나와 이 문제에 대해 더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경관이 중요한 하이다이빙 경기장도 변경이 유력합니다. 피나는 당초 추진하던 월드컵 경기장 보조 경기장보다 조선대 대운동장에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Because it seems that this view here takes the most beautiful view. 조직위와 피나는 내일까지 저비용 고효율 대회와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조율과 협상을 이어갑니다. KBC 정경원입니다.